어제 김기현 대표님께서 당대표직에서 사퇴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당대표를 맡아 많은 수고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또한 선당우사의 마음으로 용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 구성은 모두 김기현 대표와 장재원 의원의 결단을 온전히 혁신의 그릇으로 옮겨담아 총선 승리에 결연한 의지로 당을 정비하고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데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대한민국을 끝없는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대한민국을 끝없는 정쟁과 분열의 길에서 구하고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가개혁을 완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는 절대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두가 하나 되어 정권교체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야당보다 더 진정성 있고 더 빠르게 혁신하는 것입니다.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개인의 생존보다 당의 승리를 우선할 때만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총선을 이끌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총선 준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대표 사퇴에 따라 지명직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의 위기 상황에서 당무 공백을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표 수리 여부 등의 결정은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에 일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